빼준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석해 주세요. 그는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다. 피를 그의 몸에. 그러나 그의 심장은 뛰지 않는다. 그리고? 엔드야, 이거? 아니요. 그래서 그래서? 아, 쏘야, 얘가? 아니죠. 쏘, 그래서. 해주세요. 그는 숨쉬지 않는다. 인간처럼.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는 간다, 여기저기로. 그리고 찾는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는 문다, 그들의 몸을. 아, 피부를. 바디야 이게? 아니죠. 그런 다음 그는 먹는다, 그들의 뇌와 살. 아주 기괴한 짓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점이 기괴한지 일단 얼굴이 창백하고요. 그 몸에 다음에 피가 묻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장이 뛰지 않고요. 인간처럼 숨을 쉬지 않고 사람들의 뇌와 살을 먹죠. 네. 조금 중요하게 설명하겠다. 이 대답 듣고 싶, 페이에요. 이런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어떤 이그 얼굴을 어떤 얼굴을 그는 가지고 있니? 영어스럽게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얼굴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How does he have face? 오케이.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책, What book? 어떤 영화, What moon? 어떤 얼굴. What fac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does he have face? 아이고야, 그래요. What face does he have? What face does he have? 어떤 색깔이 what color라며? 그러면 what is it color야? What color is it이야? What color is he? What is it book이야? What book is it이야? What book is he? 왜 떼어놔? What하고 face를? 네. 어떤 꽃? What Flower. flower? 그는 어떤 얼굴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What face does she have? 내가 분명히 이거 끊을 경우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궁금하면 얘가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서는 how를 안 씁니다. how color가 아니고 what color가 어떤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what이 되는 건데 이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으면 what이 돼야 되는데 what만 앞으로 가는 거고 face를 이 뒤에 놔두면 안 된다고요. what face does he have? 어떤 얼굴을 그런 가지고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in his bod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어디에 그 피가 있니? 영어로 표현? Where does he have blood? Where does he have blood? Where does he have blood? He has blood in his body.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격인데? 소유격. 오케이. 그런데 이거 누가 다 그려보면 네. 누가 그의 심장이 뛰지 뛰지 않는다. 않는다고. 그렇다면 얘는 앞만 길어봤자 하면 무슨 격? 주격. 주격 인칭대명사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히. 아 그가 뛰지 않는 모양이군요. 히스 하트의 그거 뜻이 그 뭔데? 이 히스 하트의 뜻이 뭔데? 그의 심장. 그의 심장은 남자야? 아니요. 앞만 길어봤자 뭐야? 예. 3인칭 단수라고 부른다 했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네. 만약에 그의 심장이 뛰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심장이 뜁니다 하고 he 치면? heart beats. His heart beats 했겠죠. 네. 그렇습니까?
근데 뛰지 않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더즈가 나와서 더즌트 만들고 원래 모습인 빛. 얘 뜻은 아직 모르겠나요? 빨간색 다음 시간에 없애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또한 역시 그렇지. 마찬가지로 그는 인간처럼 숨을 쉬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예, 얘 몇 가지 뜻 명심해야 돼? 두 가지. 뭐하고 뭐? 좋아하다. 같은. 이것도 니네 학교 다 니 친구들한테 이거 무슨 뜻이야? He doesn't breathe like a human. 이러면 이거 사람을 좋아한다. 이 지롤 하고 있는 새끼들이 있어. 됐습니까? 그건 너무 싫다니까. 뭔 사람을 좋아해? 사람을 좋아하기는. doesn't 보고 또는 그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 좋아하긴 뭘 좋아해? 인간처럼. 그렇죠. Like a huma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니 누구? 그래요? 내가 이것만 궁금한데? 아니, 어떤? 어떤 숨 쉬지 않는다야? 어? 아니. 인간처럼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이란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것만 궁금한 거고 무엇처럼이 되겠네. 난 이것만 궁금하다고 안 그랬어. 난 이게 궁금하다고 그랬지. 같은요. 인간처럼 숨 쉬지 않는다. 그래 또한 인간처럼 숨 쉬지 않아. 어떻게 숨 안 쉰다고? 인간처럼 무슨 씨야 그래서 이거 어찌 씨 부사라고요. 부사. 중학교 때 형용사가 아니고 어떤 씨가 아니고요. 형용사.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not all의 중요한 점은 that's not all 뜻이 뭐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어떤 점의 전부가 아니란 얘기야? 저 위에 있는 거 그 남자의 네. 어떤 점의 전부가 아니다? 이상한 점의 점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으니까 이 뒤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겠다? 또 그 이상한 점 이상한 점을 계속 얘기하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That's not all만 보고도 그렇죠. 이 사람 이상하다는 얘기 계속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얘기 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이런지 네. 찾아나 이런지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왜 일단 look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어. look at은 무슨 뜻이고 look at? look at me 뭐 이런 나를 봐. 그 다음에 look for는 또 무슨 뜻이고 look for 찾다. look like는 또 무슨 뜻이다? 같은. 아, 얘는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같아 보이다. You look like a dog. 개 같아 보. 개 같아 보이다. You are like a dog. 너. You are like a dog. 너는 개를 좋아한다. 아 그래 그러면 you like a dog. You 라 아. You like a dog 뭐 뜻이야? 너는 개를 좋아한다. 어, 그럼 you are like a dog. 난 개 개가 너를 좋아. 아, 개가 너를 좋아한다? 아, 그러면 또, a dog likes you는? 개가 너를 좋아한다. 어, you are like a dog. You are like a dog. 응. 너는 개 같다. 아, 너는 개 같다. 응. 너 개 같아. You are like a dog. 응. 좋은 단어네. 아니, 문장. 얘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예, 그거 비동사. 그러니까 아.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몇 가지 뜻은 개 같다. 개 같은. 개 같은. 됐습니까? 예. 그럼 무슨 시 됐어 이거? 어떤 시.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었으니까 어떻다 됐겠지. 넌 개 같다. 됐습니까?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그러면 like의 뜻이 뭐야? 두. 하다시의 뜻이 뭐야? 그래 두가 아, 들어있겠지 그래. 좋아하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look at me 나 좀 봐라 뭐뭐를 보다 look at 뭐뭐를 찾아다니다 look for 어떤 것 같아 보인다 look like 됐습니까? 뭐 또 yes.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됐습니까? 네. 왜 웃지? 난 잘 모르겠네. 그나저나 중요한 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거. 예. 도대체 왜 왜냐면 왜 look for living people 하면 왜 안 돼? 희가 생략됐기 때문에. 자 여기에 and 무슨 사? 접속사. 접속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접속사 나오면 접속사가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지 문장에?
그 주격이 두 번 들어갔어. 누가다가 두 번 들어간다 그랬다 나는. 그렇죠. 그러면 누가다 엔드 누가 뭐 한다 그리고 누가 뭐 한다 이런 얘기 하네. 누가 뭐 한다 그가 간다. 간다. 여기까지 하여튼 돌아다닌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뭐 한다 그가 찾아다닌다니까. He, she, it 뒤에 있는 하다 시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does. 써야 무슨 시제 표현이 된다고요? do나 does가 들어있거나 하면 무슨 시제라고요? 부사. 무슨 시제라고요? 시제요? 그래, 현재 시제라고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들어봐요. 들어봤어? 네. 이런 게 현재 시제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비동사일 때 이런 거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현재 시제죠? 아니죠. 뭔데? 과거죠. 과거지.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인데 뭐가 숨어 있으면? 디드. 이건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그래서 네가 지금 불규칙 동사 할 때 하다시가 3단 변신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녀석이 전부 다 그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는 녀석이야? 디드. 됐습니까? 두의 3단 변신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죠. 두의 3단 변신 뭐야? 두? 두, 디드, 더즈. 더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o did done. Do did done. Does도 현재 시제다 이놈아. 아, 아니 더는 뭐죠 그러면? 미래인가요? 예? 알았어. 가져올게. 모든 동사 하다시는 3단 변신하는데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야?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 그럼 얘 무슨 뜻이란 말인데? 예, 그러면 얘 차례대로 뜻을 써줘봐요. 얘 뜻을. 여기에 또 얘는 하다. 하다고. 얘는 하였다. 했다고. 했다. 하였다. 얘는 했니? 아 그래? Do you do? 뭐 이런 거야? 네. 되어지. 입장 바뀐 하다시래. 내가 숙제를 했어. 그럼 네. 숙제 입장에서는? 풀린 거지. 숙제가 되어진 거지. 나에 의해서. 이 뜻을 거꾸로 뒤집어서 입장을 바꿔서 근데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라고요? 어떤 시요? 그러면 이거 만들고 싶으면 be done 하면 되겠네. 그럼 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만든 make make 3단 변신 뭐야? make makes 아니구야. made 3단 변신 두 번째 녀석 does가 들어있는 거냐 그냥 makes게 made든 made 아니 뭐야 시험 쳐야지 오늘 내일. make, made, made. 그럼 뜻을 써봐. 얘 뜻은? 만들다. 만들다. 만들었다. 왜 근데 이름이? 만들었니? 만들어진. 이름은 없어. 아예 없어요? 예. 네. 그냥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예. 네. 만들어진다 하고 싶네요. 만들어진다. be made. made. be made. be made. 디지메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라고 일단. 아, this is made in Korea. 아, 이것은 한국에서 만들었다. Made in Korea. 이것이 만들었다고요?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한국에서. 이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This is made in Korea. Made in China. 중국에서 China. 만들어진. Made in China. 자, 그 다음에 예, living은 뭐로부터 living. 왔고? live. live의 뜻은 뭔데? 살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는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되고? 네 가지.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되는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뜻은 뭐뭐가 있고? 중인. 겉.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겉. 겉 사람이죠. 아니, 사람. 중인 사람. 뭔 겉이야, 겉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중인 사람. 살아있는 사람.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이 됐을 때, 1번 뜻일 때, 하다시에서 무슨 시 된 거라 했어? 어떤 시.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 뭐뭐 하는 겉으로 쓰였을 때는 무슨 시로 바뀐 거라 했어? 어떤, 아니, 하다, 아니. 것. 사는 것. 사는 것. 어찌 시. 아, 그래요? 나는 너 구미에서 사는 것을 마음에 드니?
한 거의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 아니, 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어? 네. 너 무엇이 마음에 든다고요? 아... 어? 어? 무엇이 마음에 든다고요? 몸에 사는 건 무슨 시로 바뀌었어? 하다시에서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2번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이름시. 이름시는 뭐가 이름시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인데? 그... 와... 후... 하고 또 와... 무엇이 마음에 든다고? 구미에서 사는 것이 마음에... I like living in 구미.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I like living in 구미. I like living in 구미.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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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해야지. 아... Yes. Yeah, I see. 이름시라고요. 그래! 뭐뭐 하는 것이면 이름시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되는 세 가지 뜻. 어, 그런 다음 그때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런 다음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After that 그런 다음 그런 다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힘들어요? 네. 뭐 힘들어? 재밌잖아. 저 공부했는데 탁 대답했는데 탁 맞추면서 아 맞다 역시 나는 천재야 막 이러라고 막. 어? 틀리면 아 난 역시 바본가 봐 막 이러고 있고. 더 열심히 해야지. 오케이. 예, 그래서 계속해서 is he부터 읽어보겠습니다. Is he a ghost or a vampire? No, he is a zombie. He is not alive, but he never really died. So the nickname of zombie is the Walking Dead. Okay. Walking 여기 dead. 다시 좀 읽어주세요. Nickname of zombie. Nickname of zombies. Nickname of zombies. Hey, 자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는 유령 또는 뱀파이어니 아니 그는 좀비야. 그는 살아있지 않아. 그러나 그는 절대로 진짜 죽지 않아. 그래서 좀비의 닉네임은 아니 좀비의 닉네임은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야. 아 이게 살아있는 자들 죽어? 아니 걸어다니는 죽은 자들. 오케이. 그래서 alive 뜻이 뭐예요? alive 어 살다 사는 살다가 아닌데 살지 사는 어? 사는 살아있는 He is not alive. 살아있지 않다. 그는 살아있지 않다.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is 비동사를 쓸 필요가 있겠지. 아, 그 is였구나. 아, 와우. 그렇죠, 이거지, 그치? 아니요. 그 의였지. 오케이. 그 다음에 so 그랬어. 앞에 뭐가 온다 했더라. 소의 뜻이 그래서 라는 뜻이니까 so 앞에 뭐 오고 so 뒤에 뭐 온다 그랬는데 누가다. 물론 누가다도 있겠지. 누가 그래요. 원인 결과 아니,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 어? 그렇죠. 뭐가 원인이야? 절대로 죽지 않는 게 원인이 돼서 별명이 걸어다니는 죽은 자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둘 중에 뭐지? 중인이요. 뭐 그의 뜻을 혹시 몰라요? 아니 걸어다니는요. 그러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어떠 어찌 어
어떤 시? 어떤 데드? 걸어다니는데. 저 이자 안 물어보나요? 어, 물어봐야지. 그렇죠, 왜 물어봐야지. 아, 좀비즈 분명히 안 만기려봤자 데인데 왜 이즈야? 저 좀비즈가 어떤 시가 길어져가지고 뒤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좀비의 별명이지 좀비는 워킹 데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별명이 그렇죠. 워킹 데드니까 They are walking dead야 It is walking dead야 It is walking dead 얘는 뭐 해줄 뿐 꾸며줄 뿐 장식품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주인공은 어딨다? 저기 있다 됐습니까? 네 헤이 그래서 정상인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정상인처럼 안 보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건 일본이죠 일본이죠 됐습니까? 얼굴이 네. 창백합니까? 아니죠 창백하지 않죠? 아, 창백하죠 창백해요? 네 사람처럼 심장이 뜁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면 3번도 아 잠깐만 정상인처럼 보인다가 맞다고요? 제가 그랬죠 정상인처럼 안 보인다며 제가요? 어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 아니, 네가 보는 앞에서 했어 아 그래요? 억울해 주세요 나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거 억울 바꿔달라고? 네 정상인처럼 보인다라는 부분이 그럼 그래 나와요? 네 뭐라고 나오던데 어... like 인간을 좋아한대요? 아니요 아니요 he is like human 맞아요 예, is 써도 되는데 딴 거 썼지 싶은데 뭐 썼더라 멋 같아 보인다 이거 썼는데 아 look like human 아 he look like a human 이렇게 쓰죠 아 he looks like human He looks like a human에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동그라미라는 증거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He has pale face 뭐 하나 틀리.. 아 꼭꼭꼭꼭 틀려야지 기분이 시원하죠 He has a pale face 그 다음에 이게 틀렸다라는 건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 He doesn't beat 아, 그 사람이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 his heart doesn't beat his heart doesn't beat인데 지금 his heart beat라고 지금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네 어디 나오던데? He looking for living people 아, he looking for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예요? looks for 뭐 하나하나 지적을 꼭 하나씩 해야 돼? 어? He looks for living people에 나오고요 네 사람의 피부를 뭡니까? 네 어디 나오던데? 저 그래 나와요 He eats their brain and skin 어, 네가 얘기한 문장은 이 문장이었어. He eats their brain and flesh. 아, flesh. 아. 거기에 나와요 이게? 아, 거기 안 나와요. 어, 그럼 어디 나오는데? 그 기억이 안 나. He bites. Bites. Their skin. Their skin. He bites people's skin. He bites people's skin. 물다가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아이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얘는 통문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통문장 지금 준비 좀 하고 가세요. 네.